2024년 1월 12일 Subject, 금요명상 if you 맞죠? build virtue in your mind, you can change your destiny. Building virtue in one's mind and doing good deeds are desirable attitude of life that humans should strive to pursue. And it might be the act of achieving goodness. We have been taught that the moral standard of human affairs is to encourage good and punish evil. Also, for a long time, we have believed that if we do virtue, virtue will return. And if we do evil, evil will return. Especially, in today's era which materialism and egoism are rampant, virtue and good deeds can be said to be fostered and encouraged for good destiny. Therefore, it has been the normal thought or emotion which humans should have, as well as the conscience that dominates our minds. It means that if we build virtue in our minds, we will definitely meet good relationships and eventually receive blessings and good fortune. So, we must keep in mind today's proverb, so that our destiny can be changed as it says. In the end, we must not forget that in order to maintain a future-oriented and rewarding life, we must continue to build virtue in mind and do many good deeds. The above essay based on the Today's English was written in English by Han Kum Dong and translated by Lee. Thanks for your reading it to the end, and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하고 중으로 갑니다. 중. 아유. 이게 뭐지? 主题如果你在心中建立的信你就可以改变你的命运。 利的行善是人类应该努力追求的人生态度，也可能是成善之举。我们被教导说，人类事物的道德标准是劝善惩恶，而且长期以来我们都相信行善则得报，行恶则恶报。尤其是在当今物欲横流、 利己主义盛行的时代， 美德和善行可以说是为美好命运而培育和鼓励的。所以主宰我们心灵的是人应有的正常思想或情感以及良心。意思是说，如果我们心中积德， 一定会遇到好的人际关系，最后会得到福报和福报。所以，我们一定要牢记今天这句谚语，这样我们的命运才能像他所说的改变。最后，我们不要忘记，为了维持面向未来有意义的生活，我们必须不断在心中积德，多行善事。 上述文章基于今日英语，由韩京东以英文撰写，李毅。感谢您阅读到最后，祝您有美好的一天。 네, 해가지고 어디로 한국어로 가볼까요? 한국어로 어디였어 이것도. 아이고, 이게 자세가 안 좋으니까 동작이 이상하네. 한국어 하고 한국어 가요. 주제, 마음속에 덕을 쌓으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마음속에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이며 선을 이루는 행위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인간사의 도덕적 기준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랫동안 덕을 행하면 덕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 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오늘날의 시대에 덕과 선행은 선한 운명을 위해 길러지고 장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마음에 덕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 결국 복과 행운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잠언을 명심해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보람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에세이는 오늘의 영어를 바탕으로 한금동이 영어로 쓰고 이 시가 번역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청취, 시청 고맙습니다. 성지로, 예, 성지로 85번 길이면 85의 뜻을 알려고 하면 1을 빼야죠. 84가 되죠. 84를 절반으로 나누면 42, 42, 21, 21, 37에 21, 37에 21에 삶을 칠해서 제대로 살아야, 삶을 빛으로 만들어야 85번 길에 뜻을 펼쳐낸다. 52, 52를 그것도 하나를 빼도 재밌는 거죠. 52를 빼면 52, 52는 하나를 빼면 51이 되죠. 50, 50, 51, 5, 11로서 말이지. 5, 11로서, 5의 십자가를 빛나게 해서, 팔팔하게 살아라. 팔계로 살아라. 예. 점과 원은 같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점과 원은 같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원뿔로 증명을 한다. 원뿔로. 여기에도 새가 세 마리 있죠. 항상 삼박자를 맞추고 저기 원방각, 원방각이 이 수결에서 보이죠. 자. 창원시 판고시 복희시 신농시 순천자흥에 대한나라향 하두 셋넷 해가지고 8937년 더하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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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일 2020년 3월 말이죠. 3월 말일 맞죠. 3월 3월 말일 단정학 있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오늘 또 신나게 일시무시 일석상극무진곤이라 칠일일칠일이삼 일적식거일무제화삼 천이삼이삼 이니삼대삼암육생칠팔구 운삼사흐성환우시리 유연만항한에 용변부동본이라 분신본 태양학용 인중천지일이라. 예, 이것을 9자로 압축을 하면 삼일이니유 사유시라도 지파하라. 삼일이니유 사유시라도 오치파하라. 삼일이니유 사유시라도 오치파하라. 이제 세 번을 했다. 세 번을 하는 건 뭐냐? 모든 것을 삼박자로 맞춰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조화로운 기운이 생겨서 이 지구별의 안정화, 환경 보호, 생명력 보호, 인류의
인류의 생명을 보!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넉자로 압축을 했어요. 넉자로. 넉자를 한번 하면 사계절이지만은 이것을 더하면은 8이 되고 이것을 곱하면은 이래갖고 4416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원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416이라고 하는 것이 구길수 선생이 얘기하기를 하나에서 아홉, 열 가지를 더하면 문자로서 16자가 된다. 따라서 천부경의 뜻은 1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그게 바로 천부경의 본 뜻이다. 천부경이 나타나고자 하는 뜻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사의 본뜻은 뭐냐? 생사초월이다. 삶이 있어서 생사초월을 해서 살아가므로 당신은 보람찬 생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저승에 가서도 축복받는 그런 이제 그때 가면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학생 복은 신이라. 그래서 신으로서 좋은 자리를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람은 삼신당 총재로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삼신을 키워서 보존해서 세계를 통일시키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신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등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소리 좋고 공기 좋고 정신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등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하하하 하올라 健康健康 노래 불렀지 내가 그들 위해 춤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춤 노래합시다. 아야 아프지 말아라. 아야 아프지 말고 여길라 춤을 추었다. 정신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맞습니까? 오늘 12일 금요일에는 금빛 명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 좋습니다. 우주춤을 앞으로. 사랑사랑 아름다운 삶 멋진 죽음 어순초라 아, 빛나게 일육수 일태국육수라 육의 중심에는 1이 있는데 육의 중심에는 7이 있는데 77에 49 77에 49 천궁교 무지개 타고 올라 올라 발발하게 팔개를 돌리고 64에서 나를 빼면 63에 9가 되어 369 369 369 369 19 100구 1000구 만구 그래서 우리가 120광년을 1초 안에 갈 수 있도록 수련을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예,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예, 랄라라, 아야, 어서 일어나, 가나다라. 예, 지금 계속 예, 신고되지 않는 그런 카페 방으로 나오는데요. 에, 이기원 작품에 이 사람의 청인 청인도 청인 씨 청인 씨 민조 청인 에, 청인화 민조 씨를 올렸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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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작품을 어제의 김운중 분과회장 카페에 자꾸 올려서 확인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시인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설명이 필요가 없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만 해도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집에서 나갑니다.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부천 맛집 하고 주변에 이제 꽃을 파는 쭉쭉 갑니다. 오정 오울 마당을 향해서 그런데 안경이 손에 들어왔어요. 아주 지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이걸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모든 사람에게 재미를 더욱 주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에 조금 더 깊은 영향을 깊은 맛과 또 멋진 맛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갑니다. 돌아서 여기가 이제 길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할아버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쭉 유니 카페에 와서 넘어가고 저만큼의 사람이 보이고